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가십 기사 중에서요, 브라질의 가수인 포카라는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얘들아, 남자 앞에서 방귀 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정말 창피하게 되는 것은 방귀를 참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남자친구가 그 원인을 듣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가스가 바깥으로 나올 때 다른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당연히 참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못 참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장에서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장에서 흡수가 되거나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서 팽창이 돼가지고 장벽을 자꾸 밀어내게 되면 그것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통증은 복통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돼서 미주신경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미주신경 실신까지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응급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방귀를 자꾸 참아서 만성적으로 참는 습관이 들면 장운동이 저하가 되어서 변비를 발생시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다시 유입이 되어서 간으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간에 손상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가스는 입으로 삼긴 공기와 그리고 장 내에서 소화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7리터 정도의 가스가 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다 흡수되거나 혹은 바깥으로 입으로 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리터 정도가 방귀, 즉 가스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스 양을 대충 조사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뽕 끼고 어떤 사람은 붕붕붕 끼잖아요. 그렇지만 평균을 내봤을 때 한 150ml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 조사들은 대부분 다 40대의 70kg 정도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딱 제가 그 표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4번에서 많으면 10번 정도의 방귀 끼는 것은 정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끼시나요? 혹시 낮에 안 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밤에 주무실 때 끼시게 될 겁니다. 만약 낮과 밤 동안 그렇게 안 낀다면 아까 말씀드린 장의 가스가 너무 팽창해서 복통을 일으키거나 며칠 동안 방귀를 안 끼게 만든다면 간 자체가 굉장히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귀 끼는 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기왕이면 가스량을 좀 줄이고 싶잖아요.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좀 줄이면 됩니다. 숨쉬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의 양은 있겠지만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가스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사하실 때 급하게 삼키는 것, 그리고 식사할 때 물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껌을 많이 씹는 것, 그리고 먹을 때 빨대를 먹어서 쭉쭉 빨아당기거나 흡연하면서 쑥쑥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일 경우에도 공기량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스를 더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발효가 되는 음식물들을 줄이는 거죠. 대부분 당분이 많은 것들,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이고요. 과일류들도 가스를 많이 유발하게 되고 장애 염증을 일으키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것도 가스를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산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콩, 밀, 유제품들이 가스를 더 많이 일으키고요. 네 번째는 식습관 중에서 식후에 바로 눕는 것도 가스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식사 후에 걸어주게 되면 조금 더 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세 중에서 평소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복부에 마사지를 하거나 제가 알려드리는 복부 혈자리를 누르거나 또 고양이 자세라든지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자세들은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면서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가스는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자꾸만 습관적으로 참게 된다면 장애 복통을 유발하고 또 다른 큰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장소를 잘 찾아가지고 가스를 잘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독소를 잘 배출하시고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